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라별 감기 민간요법 10가지! 나라별로 어떤 민간요법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한국! 한국의 감기 민간요법은 바로 고춧가루를 넣은 매콤한 콩나물국 그리고 많이들 하는 민간요법으로 생강차 마시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미국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치킨 스프를 먹습니다. 이 요리는 닭가슴살, 양파, 감자 등을 볶은 후 육수에 넣고 끓인 음식인데 백혈구 활동을 억제해 호흡기 감염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프랑스. 프랑스에선 감기에 걸리면 뱅쇼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뱅쇼는 포도주와 뜨거운 이라는 말의 합성으로 와인에 계피와 레몬을 넣고 끓입니다. 와인과 과일의 풍부한 비타민C가 이완 효과와 이뇨 효과를 내줍니다. 네 번째, 스페인. 스페인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마늘을 넣은 허브티를 마십니다. 향균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고골모골을 먹습니다. 우유에 달걀과 꿀, 버터를 넣고 끓여 만든 것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면역을 높이고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여섯 번째, 중국. 중국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파뿌리차를 먹습니다. 대파뿌리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혈액순환을 돕고 살균 기능과 몸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꿀 그라파를 먹습니다. 여덟 번째, 호주. 호주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벌꿀 넣은 뜨거운 레몬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유칼리 잎을 스팀 타월로 감아 가슴 위를 마사지 해줍니다. 아홉 번째,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양파 우유를 마십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양파의 비타민이 합쳐져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며 알리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열 번째, 캐나다. 캐나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페퍼민트 차를 마십니다. 페퍼민트의 주요 성분인 멘톨은 피부와 점막을 시원하게 해주고 향균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콩나물국은 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 중에 저는 미국의 치킨 스프를 먹어보고 싶어요. 감기 되게, 걸리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 프랑스 요리 중에 뱅쇼. 네네. 이름이 독특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완제품을 팔더라고요. 아, 뱅쇼? 네네. 그래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오늘은 나라별 감기 민간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